네, 다음 뉴스입니다. 저희 KNN이 창사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사람인 해피뉴스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소식들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갈 곳이 없어 지하철역을 전전하던 노숙인 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선물한 따뜻한 사연입니다.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 도시철도 동네역에서 노숙을 하던 하운태 씨 부부.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몸까지 불편해진 이들은 지난해부터 거리를 전전했습니다. 굉장히 어려웠죠. 어렵죠. 그런 지하도 갔다가 쫓기나고. 오갈 곳 없고 의지할 곳도 없던 이들 노숙인 부부에게 귀인이 나타났습니다. 지하철역을 지날 때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 노숙인 부부를 안타깝게 본 정대천 씨. 정 씨는 관할구청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노숙인을 도울 지침은 없었습니다. 결국 정 씨가 직접 수소문을 한 끝에 노숙인 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두 노부부가 계시길래 참 안타까워 보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구청에 전화하니까 구청에서는 딱히 도와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로. 동네 시장 인근에 위치한 월세방을 직접 구해준 것입니다. 뜻밖의 선물을 받은 노숙인 부부는 정 씨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살아갈 의지도 함께 얻었다고 전합니다. 알게 모르게 주위에는 천사들이 많아요. 알게 모르게 도움 주시는 분들은 많아요. 그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. 또정 씨의 노력 끝에 관할구청에서도 하씨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